어젯밤이죠.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도 예선 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서 기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 소동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 경기는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중국 남부 샤먼시에서 열렸는데요. 경기 시작 전부터 반일 화풀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매체와 SNS를 살펴보면요. 경기장 인근에서 일본 국가대표팀 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등장하죠. 그러자 이 남성이 일본인인지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 중국 축구팬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돌변한 겁니다. 그래요? 매국노 배신자라고 하면서요. 경기장 경비원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남성의 유니폼까지 벗기려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아예 경비원들이 이 남성 보고 경기장을 아예 떠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남성이 일본인은 맞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알 수가 없는 게요. 줄곧 이 남성이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부 네티즌은 남성이 뭐 일본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중국 축구 팬들은 국적이 어떻든 간에 일본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일 감정을 드러낸 거죠. 경기는 일본이 이겨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경기장 안에선 일본 대표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이 응원단 모습이 포착됐고요. 뭐 일본 뭐 죽어라 이렇게 외친 건데요. 중국 SNS에는 일장기를 이 보시는 것처럼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긴 합니다. 네, 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스포츠 정신은 상대를 배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거잖아요. 이를 어긴 거죠. 앞서 지난 9월에요. 이제 중국 국가대표팀은 일본에서 치러진 예선전에서 0-7로 졌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중국 대표팀은 한때 이 전세기를 타지 않기도 했는데요. 두 경기 모두 지고 매너도 지키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사실 반일 감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오염수를 이제 해양에 방류한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치닫으면서 충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특장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중국인을 때리는가 하면 일본인을 겨냥한 흉악범죄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도록 하죠. 요즘 태국에서는 동물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태국이 난리인데 네. 영상을 보시면 좀 놀랄 거예요. 한번 영상을 좀 보시죠. 태국에서 원숭이 200여 마리가 탈출을 했거든요. 여기가 경찰서인데 위에 천장에 보이시나요? 저렇게 원숭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원숭이들이 다 탈출을 해서 저렇게 민가까지 내려와서 점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저렇게 우르르 오니까 경찰서에서는 막 창문 닫고 문 닫고 이렇게 조치를 겨우겨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궁금하네요. 여기가 태국 롯불이신데 예. 원숭이 수천 마리와 사람이 좀 어우러져서 사는 게 알려지면서 관광 명소로 좀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원숭이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데 여기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이 원숭이들은 먹이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가 민가에 나타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얌전히 있기만 해도 사실 주민들한테 저렇게 많이 몰려있는 것 자체가 골칫거리인데 네. 다니면서 막 사람들 소지품을 뺏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 수백 마리가 뭔가 도심에 몰려서 막 먹이를 차지하려고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원숭이 때문에 뭔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정말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원숭이들이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당초 당국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집단 포획을 했던 거거든요. 동물보호소에 수용을 했는데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그냥 뒀다가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당국의 조치는 어떻습니까? 원숭이는 격리를 해야 되고 또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겠죠. 다행히 원숭이들이 어디 멀리 가서 말썽을 피우지 않고 근처에 있어서요. 한 절에서 좀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좀 있으니까 원숭이 한 40마리가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호소도 좀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를 수리해서 사고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